일본은 우리를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화생토야. 그래 안 그래요? 미국하고 반대란 말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피를 뽑아가지만 일본은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의 피를 뽑아가는 건 뭐죠? 남북 전쟁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팔아먹는 거야. 계속 70년간 전부 무기를 독점하다시피 팔아먹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미국에 바쳐야 돼. 국방 예산 37조 중에 30조는 미국으로 가야 돼. 그거 안 가면 미국이 야 한반도 지금 전쟁을 해서 한 방에 그냥 한 몇백조 뺏어버려. 이래가지고 한반도 남북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돈 쏙 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매년 무기나 팔아먹자. 그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미국 무기의 판매부장이었어. 판매부장. 왜? 남한하고 자꾸 휴전선에서 어른거리면 우리는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 장비를 수출하는 그 선전부장을 한 사람이 북한 북한 김부장.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갈래도 참는 거야. 후에 자기들 배를 납치하고 도끼로 그냥 미군을 죽여도 가만히 있어 봐라. 저걸 잡아버리고 나면 우리 무기가 안 팔려.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놔두자. 왜? 1년에 팔리는 무기가 얼마야? 쟤들이 중동에다 무기를 막 수출함으로 해서 미국 무기를 막 사게 되는 거야. 중동에 공산권의 애들한테 무기를 막 팔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세계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미국 방위산업. 미국은 방위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전쟁 안 하면 미국은 망해요. 미국은 공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야. 콜라 팔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돈 많이 벌어가는 게 뭐죠?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뭐요?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가 뭐요? 아, 우리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먹으면 그 애들이 라이센스 가져가 안 가져가? 우리가 콜라 먹으면 거기서 가져가 안 가져가? 특허권. 그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돈이 미국 경제를 또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적 재산권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전 세계 천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 줘가지고 개발하면 미국 거야. 그래 안 그래? 천재들. 인도의 천재, 한국 천재 다 끌어와가지고 뭐 개발하면은 미국 지적 재산이 돼. 그래가지고 그 들어오는 기술료가 어마어마해.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그런 라이센서, 그 다음에 이 양대 산업, 이 양대 돈 안 들이고 이거 매연 없는 사업이야. 맞아요. 간단해 그냥. 그래가지고 몇 프로 다가 우리가 햄버거 먹어도 마찬가지야. 응? 맥도날드 먹으면 글로 가지. 뭐 우리가 쓰는 거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 내비게이션, 그것도 미국 거야. 전부 미국이 가져가. GPS. 응? 그러면 미국은 이 라이센스와 무기로 유지하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 평화를 주장하면은 미국 사람이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평화를 주장하다 죽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케네디예요. 케네디 밑에 있는 부통령 존슨은 무기업자들이 내세운 사람이야. 부통령을 앉혀놨어. 그런데 케네디는 존슨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는 무기 앞으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사람들 손으로 해라. 응? 앞으로 세계에는 전쟁이 없는 시대로 바꾸겠다. 세계 아시아 평화, 모든 평화를 전 세계 평화 시대로 선언했어. 이제 전미국은 전쟁 안 한다. 모든 군대는 철수한다. 아, 이러니까 얼만 가서 케네디를 죽여버려. 죽여버리고 케네디 시체가 보는 앞에서 그 병원에서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선서를 해. 거기서 제클린을 옆에 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클린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때 그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무기업자들이야. 이미 각본이 짜져 있어서. 세상에 케네디가 죽은 거기에 주지사가 누군지 알아요? 달라서 주지사가 누군지 알아요? FBI 국장 동생이야. FBI 국장 동생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FBI 국장 동생이 그 시장이야. 근데 FBI 국장이 누구냐? 케네디하고 맞붙은 사람. 케네디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고
미국의 KKK. 즉 말하자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의 우두머리야. 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케네디를 없애버린 거야. 맞죠?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 그래서 미국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뭐죠? 극한다. 극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를 해야 돼. 미국이 우리를 이기는 형국에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을 가져오노라. 그런 사람은 신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한테는 우리가 공을 뭐요? 중국하고는 뭐라고요? 이거 뭐요? 도와주는 토생금. 예? 금하고 토는 뭐요? 상생. 토 우리가 중국을 도와줘 안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하고 중국은 토생금이야. 맞아 맞아요. 중국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도 좀 만났다면 이익이 생겨. 중국놈도 이익이 생기고. 우와, 중국놈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에? 우리가 자꾸 떼놈이라 소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도 이익이 생기고 우리도 이익이 생겨요. 왜? 중국도 몽고 반점이 있고 우리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사람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게 일본도 우리 한반도의 일부분이에요. 맞아 맞아요. 중국도 우리와 서로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놈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내가 아시아를 통일할 때 몽고하고 중국하고 먼저 통일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몽고하고 통일하면은 통일이 전 세계를 통일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뭐요? 화극금이야. 일본하고 중국은 원수야, 원수. 화극금. 맞아, 맞아요. 그런데 누가 중국을 이겨요? 일본이 중국을 이기는 거야. 아무리 중국이 무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아무리 뭐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9천 개씩 가지고 있어도, 일본이 머리 맞으면 한 방에 중국이 날아가 버려. 무슨 말인지, 왜? 풍수 지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쇳덩어리는 불이 가면 녹아, 안 녹아? 녹아요. 없어져 버려. 녹아 버려. 그 대신에,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쇠가 불을 이길 수는 있어도, 쇠가, 불이 쇠를 이길 수 있어도, 쇠를 없앨 수가 있어, 없어? 쇠 성분은 못 없애. 형체는 바뀌어버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는 형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하고 중국은 뭐여 또? 목하고 금은? 목거금이야. 중국이 미국한테 지는 거야. 내가 저 잘못 이야기했어. 목극금이 금극목이라. 금극목이니까 잡아요. 중국이 미국을 이겨.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중국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방어가 돼 안 돼? 아니 미국을 방어할 수가 있잖아. 미국이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형국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미국한테는 지지만 이 옆에 중국을 끼고 있으니까 토가 여기 토가 무슨 토요? 금토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금이 들어있는 토니까 미국을 이기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외교를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하면은 미국을 이기고 북한을 이기고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는 사이가 좋은데 중국하고 일본은 원수죠. 그러면 우리 중국은 또 우리를 통해서 일본을 잡을 수가 있어. 맞아 맞아요. 중국은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잡으면 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중국한테 점수를 따려면 일본하고 외교를 잘하면 중국이 뭐든지 부탁을 해.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 일본 수상을 여태까지 안 맞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외교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청와대에 앉아서 외교를 하면은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그 사람들의 성질. 이제 경제만 봐. 당과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